자, 빙글 돌면서 전은아가 상당히 등을 잘 주었습니다. 네. 자, 강한 몸싸움 곧바로. 아, 지금 김진희 선수의 반칙인가요? 네. 자, 프리킥 빠르게 네. 슛!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사와코. 아,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영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득점으로 인정이 될지 조금 더 봐야겠는데요. 나는 네. 시그널을 주지 않았으면 진행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창녕 WFC 선수들은 김진희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에 원더골을 터뜨렸던 위재은 현재 6라운드 수원도시공사의 골망을 노립니다. 위재은 좋아요. 과연 골! 위재은입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전에 있었던 장면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 패스를 받아서 정말 달려들어가는 그 동작에서 스피드를 살린 그런 슈팅. 아,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위재은 선수가 자, 순간 감정이 조금 올라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자, 항상 위재은 선수 이제 본인을 믿어줬던 신상우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우선 수비 사이로 빠져나가는 위재은 선수의 움직임 너무나도 좋았는데 확실한 마무리까지 역시 위재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 정말 이 최진아 선수의 패스 역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공간에 그리고 심지어 최소미 선수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위재현 선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의 적절한 그냥 딱 위재현 선수만을 위한 그런 패스가 위재은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선수들 부상 없이 마무리가 돼야겠고요. 위재은 크로스 높게 왔습니다. 헤딩! 네! 골! 들어갔어요! 스코어는 2대1 창녕이 앞서갑니다. 아, 지금 이 창녕 WFC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의 이런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네. 아,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믿기 힘든 득점 장면인데요. 네. 자, 신상우 감독 역시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환을 골키퍼가 모든 뭐 프리킥이나 코너킥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킥이 날라올 때 네. 앞으로 나오면서 캐칭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대 쪽에 붙이기보다 약간은 이제 전환우 골키퍼가 나오기 힘든 곳 그곳으로 킥을 시도했던 이 위재은 선수의 킥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자, 88분, 89분에 나온 장혜원 선수의 역전골. 자, 이제는 창녕 WFC가 한 점 차로 리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정말 기쁨을 크게 나눌 수밖에 네. 없죠. 반대! 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 수원도시공사는 추가 시간에도 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자, 우선 추가 시간도 이제 모두 거의 흘러갔습니다. 헤딩! 네, 과연! 됩니다!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2. 와, 이것을 또 따라갑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상대방 골문 쪽을 향하는 이 킥이 정말 수도 없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네. 아,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문미라 선수입니다. 자, 경기장 밖에서 이제 동료 선수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득점은 자 수원도시공사의 이제 문미라 선수가 승점을 1점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 앞에서 1점을 챙기는 그런 득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킥을 시도를 했고 지금 김윤지 선수죠. 이 헤딩을 통해서 공을 넘겨내주고 그것을 결국 따내는 문미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의 크로스, 김윤지의 헤딩, 그리고 문미라의 득점까지 네. 경기 종료 정말 30초